상한골 상사리야. 김영아 씨. 네. 그냥 스쳐가는 소리에도 놀래서 귀를 의심하게 되더라고요. 아니 무슨 소리를 들었는데 그렇게 놀래요? 왜요? 추석 열차표 구했다 소리라도 들었어요? 아이 참 시험에 들게 마세요. 이따 표 구해달라고 할지 몰라요. 아니 사찰로 피정 갔다 왔는데 참 좋더라 소리를 들었거든요. 예? 사찰로 피정을 다녀와요? 네네. 피정은 성당 다니는 분들이 그 조용한 곳에서 묵상하고 자기를 돌아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 근데 그걸 절에서 했다고요? 네. 아마도 대구 애청자 여러분은 금방 눈치챘을 겁니다. 팔공산 은혜사를 찾아간 그 천주교 대구 대교구 신부님과 신자 60여 분의 얘기가 화제였지 않습니까? 아, 네네. 한두 분도 아니고 60여 분이 넘는 천주교 신자들이 팔공산 은혜사에서 피정을 하시다니요. 네. 아, 그러면은 다음은 은혜사 스님들이 천주교 성당을 찾아가서 묵언 수행을 할 차례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성당이나 교회를 찾아간 스님들 얘기 가끔 봤지 않습니까? 네네. 이렇게 서로 다른 걸 손잡고 이해하며 존중 해주는 자리. 네, 그곳에는 무궁한 사랑과 자비가 넘치고 있겠죠. 아, 그럼요, 네. 음악도요, 이런 경계와 벽을 허물고 만나고 있는 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사찰로 피정을 간 천주교 신자 발걸음처럼 먼 나라 음악, 다른 나라 음악도 우리 국악으로 피정 와서 만나는 자리 자주자주 봤으면 싶어서요. 네, 고요히 상대를 받아들이는 그곳에 일어나는 기쁨과 감동, 축복을 두루두루 나누며 살았으면 싶네요. 네, 좋으신 말씀입니다. 자, 이 시간 첫 곡 띄울게요. 축원 화청을 이른수님의 소리로 함께합니다. 광대랑 초란이랑 여보게 조란이. 응. 나 벌초 하러 가네. 벌초 간다고? 응. 그 벌 좋으시모게. 아몬 그래서 아주 단단히 준비하고 가네. 자 어때요? 이만하면 어떤가? 아유 우주복을 입었구만. 응. 그만하면은 벌들도 외계인 왔구나 벌침 거두겠네. 그 애들도 가는가? 아이고 바쁘시다네. 아 그래 혼자 가는 길일세. 그러면은 가는 길도 혼자 오는 길도 혼자겠네. 어 이거 무슨 소린가. 가는 길에 고추 사고 과일 사고 허리가 휠 지경인데. 맞아 이왕이면은 우리 김장용 태양초 있으면은 한 20kg 부탁컴세. 아니 뭐? 아니 초라인 자네까지? 아니 그 마누라한테 부탁한 사람도 한둘이 아닌데. 그래? 광대하고 나하고 촌수가 5천 당숙벌도 안 된다는 말인가? 에이 그건 아니지. 우린 매일 만나는데 5천 당숙이라니. 아 그러면은 내 태양초 20kg 책임지고 대신에 내가 좋은 데 소개해주지. 에? 좋은 데라니? 어딜 가보란 건가? 벌초하고 오는 길에 진도가 가깝잖아. 어 목포 진도 가깝다면 가깝지. 그래서? 아 그러면은 국립남도 국악원 구경 가봐. 저렴하게 숙박도 하고 음식도 제공해주고 국악 공연 구경도 하고 문화 체험도 하고. 아니 여보게 거기는 그 미리미리 그 예약해둬야 하잖아. 아 단체는 미리 예약해야지. 응? 주말에 진도에 가서 국립남도 국악원의 문화 체험. 응? 아 진도알이랑 강강술래는 떼고 오지. 가만 가만 내 솜씨 정도면 숙박비 좀 깎아주지 않을까? 아 그러면은 이 소리 받아봐. 청청청어역자 위도군사 청어역자 청청청어역자 진도바다 청어역자 아이씨구. 아, 그 정도면은 선소리 매겨도 되겠구만. 아 그래 그래 그래. 그리고 말이야 거기서 올라오는 길에 광주 쪽으로 오다가 담양 대나무밭도 좀 둘러보고. 흐흐 이 친구야 아 벌초하러 간다니깐 관광 가는 게 아니라 벌초라고. 네 농부가 진도아리랑을 국립남도국악원의 소리와 연주로 함께했습니다. 네, 내일 주말을 이용해서 벌초 다녀오는 분, 또 미리미리 성묘 다녀오는 분도 꽤 많으실 거예요. 아, 그렇죠. 네. 근데요, 벌초에는 벌 조심입니다. 아우, 정말 조심하셔야죠. 큰일 납니다. 네. 그리고 음식 차린 건 꼭 치우고 오는 게 좋대요. 네네. 그 멧돼지가 국악 먹자고 내려온다니까요. 벌초 후에 그 상차림 한 거 꼭 치워야 야생동물 미리 막는 거라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고 가는 분이 부쩍 많을 주말 휴일에 네네. 정말 안전 또 안전하시길 빌어봅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소리 우리 노래 여러분 국악방송 서울 경기 FM 90.
99.1에서부터 부산은 98.5, 대구는 107.5, 광주, 나주, 담양 99.3, 전주, 익산 95.3, 경주, 포항 107.9, 진도, 목포, 해남 94.7, 강릉은 103.3, 남원의 보현 95.9, 메가헬스까지 세계로 열린 국악, 여러분의 국악방송! 아이씨고, 좋으시고, 지화자 좋으시고, 지화자자 좋네. 국악방송 좋으시고, 좋다! 고전 속의 마음의 양식과 사설 속의 흥미로운 얘기를 찾아보는 고전 사랑방. 오늘은 성호와 백거의 망향 고사입니다. 네, 조선 후기 실학자인 성호 이익. 그의 자취는 경기도 안산시 성포동에 남아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멀리 율곡 선생의 학풍을 이어받았던 그 성호 이익은 다산 정약용에 큰 영향을 미쳤는데요. 네네. 어릴 때 하도 병치레를 많이 해서 10살 때까지 글을 읽지도 쓰지도 못했거든요. 예, 그랬던 성호 이익이 훗날 대학자가 됐는데요. 네네. 아니, 왜 평생 나라에서 내려진 벼슬을 한사코 그냥 마다하고 가난하게 살았을까요? 네, 그러니까 그건 장희빈하고 관련이 있죠. 성호 이익의 형 그 이잠이 숙종 때 장희빈을 두둔하는 주장을 했다가 감옥에서 숨지게 되죠. 네. 그때 성호 이익은 평생 벼슬에 나갈 뜻을 접었다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그리고는 오직 학문을 닦고 살았으니 얼마나 깊은 연구를 했겠어요. 네, 그렇죠. 네. 성호 이익은 단순히 유학만 공부한 게 아니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당시 청나라를 다녀온 부친이 가져온 그 수천 권의 책을 연구하며 또 현실에 쓰임새가 있는 그 실다운 학문을 다시 연마하게 됐던 거죠. 그 성호 이익이 고향에서 형제를 만나 즐거운 한때를 보내는 모습 잠시 돌아볼까요? 네네. 성호 이익의 다시 차운하다 몇 구절 간추려 보겠습니다. 그립던 고향 땅 형제 간 만남도 즐겁지만 벗이 먼 곳에서 찾아오는 즐거움 또한 크나니 노래를 주거니 받거니 하며 만나는 날 기뻐하니 지금 세상에 맑고 호방한 노을이 또한 오늘 아니던가. 네네. 성호 이익이 고향을 떠나 망향애정에 사무쳤다가 마침내 고향에 돌아와 형제간에 다시 만나며 또 반갑게 찾아준 벗들과 만남의 기쁨을 노래한 구절이죠. 네. 그때 선비들은 만나서 즐거운 그날 노래를 주거니 받거니 했다는데요. 이거는 이제 시를 짓고 노래하는 걸 말하는 거죠? 네, 그렇죠. 서로 다시 만난 반가운 기쁨을 시를 지어서 운율에 맞춰 노래도 부르고 그랬거든요. 네네. 망향의 한을 풀어보듯이 상봉하는 날에 즐거운 심정을 노래하고 있군요. 네. 이 구절을 보면요. 고향에 돌아가서 형제간이며 벗들과 즐겁게 만나 지내는 모습 상상해 볼 수가 있죠. 네. 드물게도 하늘이 이내 몸 놓아주었기에 친지들과 함께 어울리고 늦도록 놀아보는 이날이라니. 고향 생각 너나 나나 매일 반. 석양에 비친 난간에 향기로운 저녁 연기 피어오른다. 시인은 옛 일을 돌아보며 사망루 근심을 풀어볼까 하노라. 네, 망향의 한에 사무치다가 고향에 돌아와 상봉의 기쁨을 노래하는데요. 네네. 사망루 근심을 풀어볼까나 했거든요. 네네. 이건 무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예전에 당나라 시인 백거이가 그 망향의 정을 풀고자 남긴 싯구절에 네. 강가의 새 누각 사망루에 올라 난간에 기대어 아득한 물결 너머로 고향을 바라본다. 네. 향수를 달랜다 노래했었죠. 네. 백거이가 먼먼 타향에서 사망루에 올라 고향 땅을 바라봤다는데 네네. 자신은 이미 고향에서 망향의 원을 풀고 있노라는 말이군요. 네. 그 아득한 고향 땅이
추석날까지 우리를 부르고 또 부를 테고요. 그러면. 네네. 자, 고전사랑방 성호 이익과 백거이 망향 고전자료는 인터넷 카페 상암골 상사대여로 들어가셔서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좋은 자료나 담론은 상사목 카페에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공연 실황 음원으로 심청가 가운데서 모녀 상봉부터 화초 타령까지를 정혜석의 소리 정준호의 북장단으로 함께 해봅니다. 체험열차 타실 분. 자, 주말로 달리는 체험열차 타셨나요? 출발해볼까요? 탕탕 오라. 아, 여기요. 그 주말로 열차 저거 저 화항구로도 가는 거죠? 차표를 볼까요? 아, 바다 낚시 가시는군요. 그럼 특별칸으로 이동해 주실까요? 여긴 아니거든요. 이 칸 분위기 좋은데 왜 이동하라고 그래요? 바다 낚시하는 분의 안전을 위해서 특별 배려한 바다 낚시칸. 안 가시면 후회하실 건데요. 혹시 늦은 밤에 파도에 휩쓸려서 이리저리 흔들리며 떠다니고. 어이구, 재수없이 무슨 소리입니까? 우리가 뭐 바다 낚시 한두 번 가는 것도 아닌데 표류한다고요? 네네. 그래서 미리 아주 그냥 멋지게 항구로 돌아오는 모습 준비해 보시라는 건데요. 자, 구명조끼 열난다고 벗었나요? 아, 참, 이 정도 파도는 괜찮다고요. 아, 기분 좋게 철썩하는데 뭘. 정말 그럴까요? 자, 해양경찰하고 지금 숨바꼭질하고 있는지 아닌지 알 수 있을까요? 우리가 꼭꼭 숨었다면은? 에이, 무슨 소리. 해양경찰 그 레이더에 다 잡혀 있을 건데. 아, 그렇게 믿고서 구명조끼도 안 입고 밤 늦은 시간에 파도 치는 데 돌아오겠다. 자, 그럼 실제 상황입니다. 어떤가요, 지금? 바다 한가운데 불이 나면 어떡해? 내 고기들, 아니, 우리 25명, 구명조끼 어디 있는데? 아니, 배가 왜 이렇게 흔들려? 구조신원 보냈냐고? 에? 전화로 하자? 아니, 이게 전화는 또 왜 안 터져? 아, 네네. 그 상태에서 계속 바다 낚시 대박이야 외칠 수 있을까요? 저 세찬 파도에서 튜브 타고 둥둥 떨 수 있을까요? 아직도 잡은 광어, 도다리, 돔 생각이 나나요? 아이고, 전기 불나갖고 해경이랑 통신 끊기고 파도는 치고 배는 뒤뚱거리고 구명조끼는 안 보이고 헬리콥터라도 구조 헬기요. 실감 나시나요? 자, 체험열차 바다낚시칸 다음 역은 표류역. 표류역 내리실 분 계신가요? 그 다음 역은 항구역입니다. 표류역 있나요? 포류역 통과 무조건 항구역으로. 항구역 칙칙폭폭 항구로 가자고요. 네, 선고사 소리를 이광수 외 여러분의 소리와 연주로 띄워드렸습니다. 네네. 주말에 바다 낚시 나가는 분 계시겠죠? 그렇죠. 근데요, 사전에 이거죠. 안전 점검 꼭 좀 잘 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우선은 20년 넘은 구명 장비들이 아닌지 살펴보고 또 승선 명단도 정확히 신고하셔야겠죠? 네, 그리고요. 기상 정보도 자주자주 들으시면서 네. 한 걸음 빨리 항구로 돌아오세요. 네네. 주말에 바다로 가시는 분들 안전은 떠나기 전에 완벽하게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상암골 상사디아 1부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한류정보센터에서 전하는 정보 들으시고 저희는 2부에서 다시 옵니다. 토파보기. 토파보기. 우리 악기를 꼼꼼히 들여다본다는 의미의 국악방송이 만든 이 스마트폰 앱. 국악기와 친해보려는 모든 분께 참 착한 선물입니다. 지금 우리 악기 가야금, 피리, 그리고 보기 궁금하시다면 구글 플레이스토어나 애플 앱스토어에서 검색창에 토파보기라고 쳐보세요.
그리고 다운로드만 받으세요. 한글 버전과 영어 버전 동시에 만날 수 있고요. 중국어 버전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악기의 역사, 다양한 악기 모양과 소리에다 명인들의 명연주까지 국악기의 모든 것을 다 만날 수가 있습니다. 국악방송 홈페이지에서는 별도 창이 열리는 이북으로도 만날 수가 있고요. 우리 음악이 소중한 만큼, 우리 악기를 사랑하는 만큼 국악방송의 어플리케이션 우리 악기 톱파보기 참 예뻐요. 참 고맙고요. 주변에 많이 자랑해주세요. 한국 전통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한류정보센터입니다. 한국 전통문화를 현대적으로 계승하기 위한 공모전이 열립니다. 문화기획학교의 2015 생생문화제 한국인의 미학 아카데미 공모전은 오는 9월 15일부터 10월 13일까지 진행됩니다. 공모 주제는 온양 민속박물관 소장 유물이나 한국의 미를 모티브로 한 창작물이며 종류와 성격, 형식의 제한 없이 작품을 모집합니다. 공모전에는 누구나 참가할 수 있고 대상에게는 문화재청장상이 주어집니다. 작품은 신청서와 함께 방문 또는 우편 제출 가능하고 신청서는 문화기획학교 네이버 블로그에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대전광역시에서 구세 다양성과 우수성을 엿볼 수 있는 공연이 펼쳐집니다. 대전시립연전국악원의 제150회 정기공연 삼도무악 굿이 9월 17일 오후 7시 30분 대전시립연전국악원 큰마당 무대에 오릅니다. 이번 공연에서는 진도 시킴굿과 오국굿, 서울굿을 통해 인간의 삶과 죽음을 생각해 볼 수 있는 무대로 꾸며집니다. 공연 예매는 대전시립연전국악원 또는 아르스노바를 통해 하면 되고 문의는 전화 042-270-8583번으로 할 수 있습니다. 강원도 정선군에서 한국의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이 한자리에 모이는 축제가 열립니다. 강원일보사와 정선군의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한민국 대축제가 오늘과 내일 이틀간 펼쳐집니다. 이번 축제는 오늘 오후 4시 강원랜드 특설 잔디공연장 공연을 시작으로 장터공연장, 정선역, 정선군청을 비롯한 곳곳에서 공연이 이어집니다. 아리랑과 강릉 단오째, 농악, 판소리를 비롯한 한국의 인류무형유산 공연을 통해 우리 전통의 우수성을 전할 예정입니다. 고려 18대 왕 의종이 유배 생활을 했던 폐왕성을 재조명하는 공연이 펼�집니다. 거제 의종 폐왕무, 정과정곡 거제바다의 피고 공연이 내일 오후 6시 거제문화예술회관 대극장에서 열립니다. 이날 공연에는 거제무용협회가 출연해 무신정변으로 유배 생활했던 의종의 삶을 건무와 나비춤, 부채춤, 그리고 북춤으로 그립니다. 공연장에는 선착순으로 무료 입장할 수 있고 자세한 내용은 거제문화예술회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됩니다. 미래의 예인들이 꾸미는 국악무대가 펼쳐집니다. 서울시 청소년국악단의 청춘가악공연이 내일 오후 3시 구로아트밸리 예술극장에서 열립니다. 청춘가악공연은 지휘, 작곡, 협연 부문 공모를 통해 선정된 신진 예술인들의 작품과 연주를 선보입니다. 이번 공연에서는 9명의 신진 연주자들이 서울시 청소년 국악단과 함께 무대를 꾸밉니다. 공연 예매는 구로 아트밸리 예술극장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국외소재 문화재재단이 광복 70주년과 한일 국교 정상화 50주년을 기념해 학술대회를 개최합니다. 한일 문화재 반환 학술대회가 내일 오전 9시 30분 국립고궁박물관 강당에서 열립니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한일 간 문화재 반환 문제를 말하다라는 주제로 식민주의 청산과 문화재, 문화재 반환 문제 해법 등에 대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문화재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충청북도 청주시에서 공예의 현재와 미래를 엿볼 수 있는 국제행사가 열립니다. 올해로 9번째를 맞이하는 2015 청주국제공예비엔날레가 9월 16일부터 10월 25일까지 옛 청주 연초 제조창에서 열립니다. 이번 행사에는 기획전과 청주국제공예 공모전을 비롯한 전시와 학술회의, 워크숍으로 구성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경기도 성남시는 국내 향토유적지 답사를 통해 우리 문화유산을 살펴볼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합니다. 제5차 향토유적지 순례가 9월 17일 목요일 오전 8시에 시작합니다. 참가자들은 성남문화원에 집결한 뒤 가평군과 의정부시, 남양주시 일대 유적지를 답사할 예정입니다. 참여를 원하는 성남시민은 선착순으로 성남문화원에 방문 접수하면 되고 문의는 전화 031-756-1082번으로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 23도입니다. 한류정보센터 이은경입니다. 호출부호 HLQA-FM 여러분의 국악방송이 3시를 알려드립니다. 신바람 분다 상암 골상사디야 이정일 김영화의 풍자 흑살 세상 이야기 아 좋네 소리고 또 헐수 상암골 상사디야 동서남북 우리 향토 소식 전해드리는 자리입니다. 오늘은 충청남도 서산시를 찾아보겠습니다. 네. 서산시가 독서의 달 9월에 책 읽기 운동에 나섰더라고요. 네네. 이젠 앞으로 책 읽기 좋은 때인데요. 네. 서산시에선 이달 말까지 독후감을 공모하는 독서문화 페스티벌을 운영한다죠? 네네. 9월 독서의 달을 맞아서 서산시민들의 독서 의욕을 높이고 책 읽기 운동을 널리 펼치고자 다채로운 독서 관련 행사를 펼친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어린이와 부모를 초대해서 원어민이 읽어주는 영어 동화나라 강연도 갔고요. 예. 그리고 오는 17일과 19일은 어린이를 위한 동화 구연과 인형극 공연도 열 예정이고요. 네네. 서산시에선 독서 운동 기간 동안에 시민들에게 권한 선정 도서인 그 사람을 본 적 있나요? 독서 릴레이도 열리고요. 네. 그 책에 대한 독후감 공모도 하고요. 네네. 네. 10월 14일은 그 사람을 본 적 있나요의 저자인 네. 김리어령 작가 초청 강연회도 연다고 하죠. 네네. 그리고 서산시에선 독서운동과 관련된 그 전시회 그리고 영화 감상 강연 프로그램도 준비했는데요. 네네. 서산 시립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한 그 참여자들을 초청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다음 달 10월 1일부터 두 달간은요. 어린이들이 책을 쉽게 만나고 상상력과 창의력을 심어주기 위해서 꼬마 독서 탐험대도 출범시킬 예정입니다. 네네. 그리고 유아와 어린이 그리고 성인들을 위한 16개의 독서문화 프로그램을 서산 시립도서관과 인지면 부성면, 고흥면의 그 작은 도서관에서 운영할 거고요. 예, 충청남도 서부지역 평생학습전당인 서부평생학습관도 오는 30일까지 2015 독서문화 페스티벌을 연다고 하죠. 네네. 그리고 서산 그 서부평생학습관의 그 독서문화 페스티벌 첫날은 눈의 여왕 2라는 영화를 시작으로 동화 작가와 만나는 자리도 마련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오는 16일은요. 이정록 시인과 함께하는 북토크도 열고요. 네. 9월 24일은 인형극과 그림 자국 무대도 열린다고 하네요. 네. 그리고 19일에는 동화 마술과 패널 시어트 공연도 하고 배씨 머리띠 만들기며 사탕 부케 만들기도 하면서 서산에 독서운동을 펼쳐나갈 거라고 합니다. 아 그리고요. 서산에 네. 시민 대종을 건립하자는 시민 토론회가 열린다죠? 네네. 그래요. 네. 인구 20만 시대에 새로운 도약과 시민 화합을 기원하는 서산 시민 대종을 만들자는 거잖아요. 네네 그렇습니다. 서산시는
1989년 시로 승격된 이후 국내 2위의 석유화학산업도시로 발돋움하고 있고요. 예, 부품과 연구 완성차 생산이 늘어나면서 자동차 산업의 메카로 부상하고 있거든요. 네, 거기다 서산 그 대산항 국제여객선 그 취하한 거라든지 또 민항 유치를 추진하는 일 등등 변화와 성장이 더욱 속도를 내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서산의 발전과 시민 화합을 위한 서산 시민 대종을 건립하자고 나선 건데요. 네네. 자, 모자라서 서산에 새로운 자랑거리가 등장하겠죠? 네. 네. 오늘 고향 소식은요. 서산시 편이었습니다. 네. 이어서 오봉요의 소리로 관산육마 전해드립니다. 옛 이야기 엮어보는 상암골 풍류극장. 오늘은 술사 정일양 얘기 가운데 명경수 책 대목 속으로 들어가서 정일양이 남긴 명경수 책 얘기 만나보실까요? 술사 정일양이 2000년이란 이름으로 스님 행색을 하고 숨어 살지 하루는 나라의 큰 선비와 우연히 자리를 하게 됐겠다. 이름하여 태홍이라는 그 인물이 스님 행장으로 나온 정일양과 담소를 하게 됐는데 태홍이라 하셨습니까? 이 사람은 2000년이라 합니다. 그 스님 법명 가운데 천년이란 법명도 있었구려. 부르는 사람 따라 알맞지 않습니까? 어떤 이는 2000이라 하고 어떤 사람은 천년 스님이라 하고 누구는 가운데 자를 빼고 2년이라고도 하지. 천하에 드문 법명이 옳시다. 그러니까 그 사는 곳이 삼삼발라 거기일 테고요. 아이고, 용케 알아보셨습니다. 예, 삼산발라 그쪽에 살고 있지요. 그렇다면 청천왜골도 자주 구경 갔겠지요. 삼산발락에서는 청천왜골이 엎어지면 코다울 동네보다도 가깝지요. 오호. 하늘 밑으로 콧방귀 풍 뀌는 사이에 있으니까요. 어허, 하늘 밑에 콧방귀 풍 뀌는 동네라면 하늘바람 그 동네. 옳거니. 천풍구 동네에 살고 있었지요. 천풍구 마을이라. 거기가 삼산발락과 코앞이란 말이지요. 어휴, 연고 풍 맞추시는 거 보니 태용께서는 임금을 가르쳤다는 그 선생님 아니십니까? 허허, 화살로 꽂았구려. 천풍구 따라오신 게요? 삼산발락 청천회가 바로 하늘바람이 노는 천풍구 괴 아니겠습니까? 삼산의 하늘 반쪽은 청천으로 시집갔으니 아, 그곳에 살아야지 친정집을 돌보리까. 삼산발락을 천풍구 괴로 풀어내다니. 그 2000년 스님 물어봅시다. 예. 그 전에 술사 정일양이라고 있었는데 그 이쯤에서 세상에 나와야 하지 않겠소? 아, 2000년에게 정일양을 묻다니요. 그 자가 어찌 지금 나올 수 있겠습니까? 에헤, 참네. 폭군 시대도 갔고 태평시대가 오고 있는데 정일양이 이런 시절에 일을 해도 해야지요. 그 자는 부모님 상을 다 모시지 못했으니 불효자요. 임금을 버리고 도망갔으니 불충한 자요. 세상에 명경수라는 허망한 책을 남겼으니 혹세무민한 자 아닙니까? 아니, 태웅께서는 어찌 그런 자를 다시 부른단 말입니까? 아니, 그리 정일양을 잘 아는 스님 진 면목을 봐야겠습니다. 이 사람은 저 위 초막에서 염불하며 살 뿐입니다. 그러면은 최홍. 네, 예. 이 사람은 청천외로 가볼까 합니다. 예? 아, 하늘바람 맞으러 가야지요. 혼인 상봉 수가 있으니 말입니다. 여보시오, 스님. 아니, 천년 스님. 아, 일이 훌쩍 떠나다니. 저 스님이 필시 그 명경수를 남긴 정일양이야. 오, 내가 정일양을 본 게야. 자자자자, 여보게들. 저 산중 초막집으로 가보세. 정일양을 만나야겠네.
이게 어찌 된 일인가? 아무도 없지 않은가? 선생은 명경수를 봤더이까? 이 목소리는 이보시오. 그 정의량. 어디 있는 게요? 이게 말로만 듣던 그 명경수란 말인가? 맞습니다. 사특 한자 손에 들어가면은 그걸로 사람을 종처럼 부릴 것입니다. 선생께서 이 책을 걷어 내일을 모르는 사람들을 인도해 주시지요. 호호, 아니 이 한두 권도 아니고 수십 권 책을 내게 준단 말이오. 아 여기 정의량, 우리 술이라도 한잔 나눕시다. 내가 이 명경수를 잘 간직했을 것이니까. 갈 길이 멀고 시간이 촉박하니 아무쪼록 선생께서 내일을 모르는 중생들 인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이고, 정의량! 아이, 잠시 잠깐만이라도. 이 가버린 건가? 아니, 정말 이 명경수를 내게 맡기고 떠났단 말인가? 여보게, 험! 누가 알겠소? 대대손손 전할 거울인지 아닌지. 나는 그저 저 창공이고 바람일 따름이에다. 수지 무루가미 만대자 청어라. 네, 삼사는 발라 개고리 타령을 김유행 이일주의 소리로 함께 들어봤습니다. 네, 오늘 상암골 풍류극장 술사 정의랑 얘기 중에 명경수 편을 중심으로 엮어봤는데요. 네. 연산군 때 그 실존 인물로 알려진 정의량이 그 명경수란 명리학 책을 남기고 떠난 얘기였죠. 예예. 정의량의 제자였던 김윤이 그 명경수를 베껴서 한동안 서울 장안에서 귀신 같은 쪽집게로 활약하기도 했다고 하죠. 네네. 자기 팔자가 한양 땅도 또 벼슬길도 아닌 걸로 알고 사람이 찾지 못할 곳에 숨어 살며 사람들 그 내일을 미리 알게 해주려고 명경 소란 책을 남겼던 정의량. 네. 누군가는 신선으로 말하기도 했던 정의량 얘기였습니다. 네. 자, 다음 주 월요일 새로운 얘기마당 풍류극장 기대해 주세요. 금요일에 마련한 국악사랑 번님들. 이 자리는 생활 속의 국악을 사랑하는 번님들을 만나보는 자리입니다. 네, 국악사랑 번님들 찾아 나선 상암골 상사디아의 김병준 작가. 오늘이 219번째인데요. 네, 임희정, 이정현 모녀의 국악사랑 얘기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오늘은 국악사랑 하시는 모녀분을 모셨습니다. 임희정 어머님하고 이정현 양.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예. 예, 이정현 양은 학교 소개 학년이랑 좀 해주실까요? 저는 서울 북성초등학교에 다니는 3학년 1반 이정현이라고 합니다. 그래요. 우리 정현이 그 국악을 좋아한다는 소문도 듣고 그래서 또 정현이 어머님도 또 국악 사랑하신다는 소문을 듣고 물어서 찾아왔습니다. 어머님이 국악 접했던 것은 좀 됐나요? 어때요? 제가 저 고등학교 때 예. 그 교장 선생님 방침이 이제 사군자하고 가야금하고 이제 단소를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내내 이제 그 필수적인 항목으로 집어 넣으셔가지고요. 네. 예, 그때 좀 약간 배웠었는데 뭐 제가 아주 못하진 않더라고요. 예. 그 이후로 요거 시절 이후로 그 가야금은 가끔 다시 만졌습니까? 아니면은 예, 학교에서 빌려서 한 거라 예, 만지진 못하고요. 요새 정현이가 요새 여기 배우고 있으니까 예. 저기 놀고 있는 가야금 몇 번 만져봤습니다. 아, 예. 예, 추억의 가야금도 가끔 만져보시고 우리 정현 양이 활동상을 보니까는 어디 벌써 전국대회 나가서 상도 받고 그랬더라고요. 네. 한번 소개해 주시죠. 어떤 대회 나갔던가요? 예, 제10회 대한민국 전통예술 경연대회에서 단체 부문 민요 부분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우리 정현 양 그때 무대에서 불렀던 노래 어떤 민요인지 생각나세요? 나영나영하고 군밤타령이요. 그 노래를 친구들이랑 같이 또 여럿이 같이 예. 예, 불러가지고 최우수상을 받았군요. 정인 어머니 주변에 한턱 내란 말 안 나오던가요?
예, 그냥 담임 선생님한테 그냥 문자하고 사진을 보내서요. 예, 박수를 많이 받았고, 예, 그 주변에서 뭐 언제 이거 배웠냐고, 예, 소리 소문 없이, 예, 한 턱 내라고 해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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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아낌없이 쏘기로 했습니다. 예. 우리 정현 양은 얘기 들어보니까는 1학년 때도 벌써 우리 소리 좋아해서 1학년 때도 친구랑 같이 민요도 부르고 장구 쳤다는 소문이 있더라고요. 1학년 때 뭘 했었어요? 아리랑 했었어요. 아, 그리고 그때 장구 치고 꽹가리 치고 그런 적도 어디서 배웠나요, 그건요? 그건 학교에서 1학년 때도 국악이 있어서, 네, 그 배우는 부분이 있어서 그때 한번 배우게 됐어요. 정현이 어머니, 그러니까 국악 배우는 시간이 초등학교에 지금 있어서 꾸준히, 예, 배우고 있군요. 예. 예, 그래서 거기서도 이미 정현이가 국악, 예, 맛을 좀 들였다는 얘기군요. 예, 예, 예. 이 민요 쪽에 조금 더 관심 갖고 그런 거는 어떤 계기로? 예. 아현동에 그 연구소가 있더라고요. 예. 예. 그래서 이제 또 이 정현이가 좀 국악에 대해서 좀 배우고 싶다, 예, 그런 얘기를 해가지고, 예, 그 그런 계기로 같이 배우게 됐습니다. 그래요, 그래요. 예. 예. 우리 정현이가 이제 국악 취미를 좀 갖게 됐는데 평소 정현이가 우리 것에 대해서 관심도는 어떻던가요? 우리 국악뿐만 아니라 옷이라든가 음식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어떻던가요? 정현이 아주 어릴 때부터요, 예, 그 한복을 되게 좋아하고요. 예. 그리고 이제 여행 같은 거 갈 때 이제 뭐 한복을 좀 챙겨가서 외국인들한테 좀 보여주고, 그다음에 또 음식도 서양 음식보다는 이제 한국 음식을 더 좋아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급식 시간에 뭐 제가 들은 얘기인데 이제 어린 아이들이 이제 뭐 고기나 뭐 돈가스 같은 걸 좋아하잖아요. 근데 정현이는 이제 나물을 너무 좋아한다고 이제 선생님이 특이하다고 그렇게 얘기를 좀 해주셨어요. 예, 그래서 한국 음식이랑 또 우리나라 옷, 또 우리 소리 이런 걸 되게 좋아하는 어린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정현이가 얘기 한번 해보죠. 한복에 어떤 매력이 그렇게 끌리던가요? 한복이 이렇게 색동이 있잖아요. 색동 예뻐서 그게 우리나라 옷이기 때문에, 전통 옷이기 때문에. 그리고 음식까지도 그러면 우리 음식들이 좀 좋던가요? 그 서양 음식보다도? 네, 서양 음식이 좀 뭐 돈가스나 이런 걸 먹어봤는데 살짝 느끼해서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 어머님 얘기가 나물류를 좋아한다는데 요즘 나물류 좋아하는 친구가 옆에 친구들은 좀 그렇지 않은 친구들이 좀 있을걸요? 근데 나물이 저보고 애들이 나물 좀 더 먹지 않겠냐고 걔네들 싫어하니까, 그래서 넌 좀 특이하다 이런 말을 많이 들어요. 아, 우리 것에 대해서 이만큼의 관심과 나름의 그 생각이 뚜렷하네요. 아무래도 이건 집안 가정교육 문제나 환경의 문제에 영향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 정현이 어머님께 한번 궁금한 게, 어머님 하시는 일은요? 아, 예. 저 대학에서 그 식품영양학과에서 예,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역시나요. 그 식품영양학 강의하시는 교수님이신데, 아, 그러면은 그 역시나 식품 쪽 그 이론뿐만 아니라 실기 두루 아울러서 그렇게 하실 텐데, 예, 주로 음식은 우리 전통 음식 쪽도 많이 하시는지요? 예, 저 주로 이제 하는, 만약에 실습을 하게 되면 뭐 한국 요리도 하고 서양 요리도 하지만 이제 궁중 음식, 예, 그다음에 이제 전통 음식 이런, 예, 거 좀 실습을 요새 좀 많이 좀 해야 되니까요. 예. 그래서 이제 식품영양학과에서도 옛날에는 이론만 많이 했는데 요새는 이제 이론하고 실리를 좀 많이 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 예, 그래서 주로 그런 쪽으로 실습을 하게 되면, 예, 예, 궁중 음식, 그다음에 향토 음식, 예, 전통 음식, 그렇군요. 그다음에 이제 떡이라고 있잖아요. 예. 예. 그래서 우리나라 뭐 후식류 개발 이런, 예, 걸 좀 하고, 예, 있습니다. 예, 예, 예. 대학에서 식품영양학, 특히 우리 전통 음식을 더 집중적으로 강의하고 또 지도하고 계시는 임희정 선생님. 그럼 선생님께서 우리 것, 우리 음식, 네, 자랑스럽게 한번 말해줄 수 있는 어떤 그런 특장점이나 지구촌에 우리 음식 자랑할 수 있다든가 한 말씀 해주신다면. 그래서 뭐 아시겠지만 뭐 우리 땅에서, 예, 이제 그 산출된 식품 재료를 가지고, 예, 예, 우리나라 음식은 좀 가장 대표적인 슬로우 푸드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래서 뭐 패스트푸드의 정반대인 이제 슬로우 만드는 과정이나 또 우리 몸에서 또 이용되는 뭐 이런 그 상태라든가 이런 걸 봤을 때 좀 시간은 좀 많이 걸리지만
우리 몸을 좀 가장 건강하게 만들 수 있는 가장 훌륭한 음식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아무래도 어머님의 이런 영향이 또 가정 분위기 또 환경에 우리 이정현 양도 절로절로 이렇게 배워 들어가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현 양도 한복 좋아하고 민요를 사랑하고 꽹과리 장구를 또 친다는데 지난번 그 대회에 나갔을 때 정현 양 그때 불렀던 노래 중에서 혹시 아니면은 정현 양이 평소에 흥얼흥얼 즐겨 부르는 노래 혹시 있어요? 잠깐 한번 들려줄 수 있어요? 장기타령을요? 예, 장기타령을 우리 이정현 양 소리 잠깐 한번 여기서 잠깐만 한번 해주세요. 날아든다 떠든다 오호로 날아든다 범녀는 감곶 없고 백빈주 갈매기는 홍요 안으로 날아들고 여기까지. 여기까지. 이 정도 배웠군요. 장기타령도 배우고 그다음에 그 국문디프리도 생각나세요? 국문디프리도 배웠다면서요. 너영 나영 또 울산 아가씨 노래 부를 수 있는 노래가 지금 현재 몇 곡 정도? 거의 다섯 곡. 다섯 곡 정도는 벌써 두둑하네요. 이렇게 우리 것 좋아하고 우리 소리 좋아하고 우리 음식과 우리 옷 좋아하는 이정현 양 만나서 이런 보고만 있어도 아주 그냥 가슴이 흐뭇해지고 따뜻해집니다. 어머니가 생각하기에는 어때요? 이제 애들이 이렇게 우리 것도 가까이 하고 지내면서 그런 모습들 옆에서 보면서 뭔가 조금 정서적으로 어때요? 지금 정현이는 어때요? 학원 얘기부터 한번 궁금해요. 정현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치원하고 놀이방도 이제 뭐 어린아이가 이제 무슨 생각이 있겠느냐 해가지고 다른 어머니들은 이제 어머니 스스로가 결정을 해가지고 아이들을 이제 자기가 보내고 싶은 학원이나 뭐 유치원 놀이방을 많이 보내시는데 제가 어린아이지만 한번 물어봤거든요. 유치원 놀이방 가겠냐 했더니 아, 안 가겠다. 차라리 난 그 시간에 내가 하고 싶은 걸 집에서 마음껏 하겠다. 정현이 몇 살 때 얘기예요? 그게 뭐 한 3살, 4살 때 그 얘기죠. 예. 그 잠깐만요. 기억이 혹시 정현이 나나요? 유치원 놀이방 안 가겠다는 것을 지금도 기억... 그런 생각이 나나요? 기억이 나긴 하는데. 그럼 정현이는 거기를 안 다니고 뜨는 거 대체 학습을? 예, 정현이 뭐 그 외할머니가 이제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예. 예, 외할머니가 이제 영어 선생님이시라 예, 뭐 알파벳 정도 이제 지금은 다 까먹었죠. 예, 예. 근데 이제 알파벳 뭐 가르쳐 주시고 그다음에 저희 집에 좀 책이 좀 많아서요. 예, 예. 마음껏 좀 책 좀 보라고 하고 일단은 무조건 제가 수업 없는 날은 그 요새 이렇게 배낭 같은 거 있잖아요. 예, 이렇게 예. 아이 없는 띠 예. 거기다 이렇게 메고서 뭐 박물관 뭐 이런데 이렇게 많이 항상 아빠하고 저하고 이렇게 셋이 이제 많이 항상 데리고 다녔어요. 뭐 차에 태우거나 그리고 이제 또 종교가 불교니까 뭐 절에 이제 가끔 데려가고 그리고 학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직은 공부를 못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뭐 저희도 뭐 이렇게 잘하는 건 아니지만 이제 열심히 하면은 이제 된다는 걸 본인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만약에 성적이 더 많이 떨어져서 자기가 혼자 할 수 없다고 생각이 되면 저한테 학원 보내달라고 얘기하라고 했어요. 예.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학원을 당분간 보낼 생각은 없고 이제 여기 요 국악 민요 요것도 이제 배우겠다고 하니까 예 제가 보내주고 정현이가 그냥 못해도 뭐 못한 대로 뭐 또 잘하면은 또 아낌없이 칭찬해주고요. 예. 정현 양은 어때요? 친구들이 학원 많이 다니는 친구들 보면은 어떤 생각이 들어요? 되게 힘들어하는 것 같아서 조금 살짝 애들이 네. 학원을 다니긴 하는데 네. 학원에 끌려다니니까 좀 불쌍한 것 같기도 하고 여기 이 자리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좀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 학교에서 우리 국악이라든가 이제 우리 것을 살리는데 각 초등학교나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이제 그런 데 적극적으로 좀 교장 선생님이야 좀 앞장서 줬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이제 사교육비를 줄이기 위해서 이제 선생님들이 뭐 방과후라든가 이럴 때 이제 거의 뭐 금전적으로 좀 어려운 분들도 학원에 굳이 다니지 않아도 될 만큼 네. 네. 선생님들이 수업 시간에 좀 그런 일들을 잘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정말 소중한 말씀 주셨습니다. 예, 오늘은 우리 국악을 사랑하고 민요를 좋아하는 우리 이미정 선생님하고 그다음에 이정현 양
얘기 들었습니다. 이정인 양 앞으로도 민요 꾸준히 좋아해 주고 친구 삼아 주실 거죠? 네. 그래요. 오늘 이미정 선생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정인 양 감사합니다. 예, 예. 네, 금요일에 마련해드린 국악사랑 번님들 이미정, 이정현님 편을 전해드렸는데요. 현장 취재의 김병준 작가였습니다. 국악사랑 번님들은 동영상으로 올려지고 있죠. 유튜브와 인터넷 상사목 카페에서 영상으로 만나보세요. 네, 이어서 장기타령을 최근순 외 여러분의 소리로 함께합니다. 옥순아이 찾아왔단가요? 예? 아니 누군데 날 보나? 와마 사람 불러 생기 누군디 이른다요. 이 동네가 재밌다지. 저기 저런 사람도 와서 살고. 아니 글씨 누군데 사람 불러놓고는 뚱딴지 소리다요. 그냥 가면 이걸 못 보잖아 이걸. 어메 아니 너무차 지붕은 왜 올라간다요? 아니 시골에 무슨 외제차냐? 아니 밟아달라는데 들어줘야지. 아이고 아니 그 차는 회장님 찬디. 아 김기사 여기 좀 나와보쇼. 차를 보란게요 김기사. 이거 찍어. 휴대폰도 없나? 아 찍어. 난 차 지붕을 찍고 거기는 날 찍으라는 거지. 아 밟아달라는데. 오메 저 양반 미쳤구만. 아 김기사 뭐대? 회장님 차 지붕에서 널 뛰겠는데. 아 이거 보라고 김기사. 아 왜 말을 해봐. 아 내가 밟으면서 묻고 있잖아. 아 시골에 무슨 외제차냐 묻고 있잖아. 호호 너냐 김기사? 에게 난 빠지고 그 저기 회장 나오라고 해. 아이고 시상해. 아니 김기사 말을 해. 사진을 찍든가. 왜 주인네는 안 나오냐? 그래 찍어라. 나는 발로 찍을 테니까 이때 찍어. 난 김삿갓이다. 김사까지라고라. 어메. 아니 우리 동네에 뭔 이런 미친 사람이 다 있대. 복천 삼촌 여기 좀 빨리 와봐요. 난리 났던 게. 아니 복천이고 묵천이고 다 불러. 찍었냐? 이렇게 엉덩이 널뛰기도 찍고. 자 그럼 나 간다. 아니 너무 차를 이 지경을 맹그러 놓고 아 가기는 어디를 가요? 김기사 아 정신 차리라고 막으라고. 와마 완전히 넋이 나갔네. 에? 아니 복채 삼촌 이 장에 뭐 넣고 있다요? 김사까시라잖요 김사까. 사람들 조금 모였나? 그럼 한마디만 하고 갈게. 이거 벌어서 갚을게. 그런 줄 알아. 어메? 아니 그러고 갚으면은 전국에 지명 수배 내리고 열 사람 백 사람 생고생 시키제. 아이고 김기사 그짱 막어. 아 그리고 삼다기 하재 잘 왔네요. 아니 너무 차 지붕을 이 지경을 맹그러 놓고 벌어서 가끗다자니요. 뭐야 3-1? 아이 나가 17-1로 해봤는데 와 아이고 아이 목을 감아. 아이 돈 벌어서 갚는다 했잖아. 아 돈 벌어서 그래라 그냥 확실하게 잡아뿌셔. 아니 복지 삼촌 뭐하고 있냐고. 네, 이 시간 끝곡으로 시나위를 심상남 외 여러분의 연주로 전해드렸습니다. 네네. 아, 전주 김사과도 외제차 지붕에서 뛰고 모자도 훔치고 뭐 그랬다면서요. 네, 억순이 동네에서 모방 범죄 생겼군요. 그러게요. 아, 왜들 정신들을 놓고 사는지 모르겠네요. 네. 자, 상암골 상사디아 오늘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국악방송과 즐거운 시간 함께하시고요. 저희는 월요일에 다시 옵니다. 네, 지금까지 이정인 김영화였습니다. 네, 청자 여러분. 정경나루 안녕히 계세요.